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번 단추만 완벽하게 꿰면 모든 영예와 그리고 6개월간 주어지는 플러스 11의 12자의 무기 모든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결승입니다. 아, 선수들도 이제 긴장이 될 거고 더 비장해지네요. 팀원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 번의 위기를 뛰어넘었고 잘 해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슬픔과 패배의 아픔은 보통 때와는 또 다를 거예요. 예, 아, 저는 그냥 빨리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상. 아마 많은 분들의 바람이 그럴 테고 또 이게 긴장되는 무대이고 걸린 것들이 많은 매치이기 때문에 1라운드가 가져다 주는 부담감과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예, 반드시 이겨내야죠. 여기까지 온 혈맹이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미 전투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두 혈맹의 부딪힘. 첫 번째 라운드의 그 위치는 용의 계곡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죠. 이제 없습니다, 경기가. 쏟아부어야 됩니다. 아, 용의 계곡은 가장 그 혈맹의 요정과 마법사의 실력을 알 수 있는 맵이거든요. 노멀하죠. 예, 정말 완벽한 성적표를 짜 내기에 적당한 맵입니다. 예, 몬스터들이 다 물리 공격만 하기 때문에 이레켄스를 잘 활용하는 혈맹에 엄청 유리합니다. 자, 이레켄의 사용도와 확률, 적중도, 그리고 순발력 되게 중요합니다. 어, 바로 야이 어택을 받거든요. 자, 일단은 파이엄 쪽에서 거세게 한번 몰아봤는데 일단 위기는 자연스레 넘어갔고요. 와, 확실하게 지금 극단 백업이 엄청납니다. 지금 떨어지는 사실 게. 이 자리까지 올라올 정도의 팀이라면은 이래보다 캔슬보다 빠른 업데이트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어, 그런데 위로 LKM에서 어, 왕자 아닌가요? 왕자님! 자, 못 나오는데요, 이거? 어, 박수거든요. 왕자리입니다. 7번 어, 마법사 여기에서 백업을 어바를 잡아줬어요. 어바를 일단 버티게 해줬는데 나올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죠. 아, 위기인데요. 위기에요, 위기.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럴 때 역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네, 반대로. 아, 다시 어바를. 근데 이렇게 붙어서 싸웠을 때 LKM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위험해요, 다시 어바. 근데 어. 이 와중에 어, LKM 나왔어요. 공포용기사는 무지막지한 딜을 또 넣고 있거든요. 어, 위기인데요, 지금. 이런 난전이면 LKM 유리하죠. 공격장에서 붙어서 때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자, 마저만 준다면, 시간만 준다면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아, 디스. 자, 이게요. 백업이 연속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 아래쪽에 이렉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만 이것조차 흑단으로 구원해냅니다. 지금 LKM이 야이입니다. 네. 요정군 움직임 보세요. 자, 대패 들어가고 피어까지 들어가는데요. 이퍼 선수가 지금 위기인데요, LKM이. 자, 뮨도 적당히 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 다시 한번 그립. 오, 왕 선수! 기회를 보나요? 반대로 LKM에서는 지금 까비 파이어. 어, 그립 7번 파이어. 아무 대패가 들어왔어요. 위험해요. 어마가. 어마의 뮨. 아, 정말 빠르네요. 근데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오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다시 C 파이어. LKM에서 돌렸거든요, 지금. 그치? 자, 공격도 공격입니다. 완벽한 어, 위험해요. 백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7번 왕자리입니다. 어, 손님들 위험해요. 어, 아, 그 한 자리가 있어요. 나왔네요, 거기를. 예, 9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빠염이 뭔가 주도하는 느낌인데 이 와중에는 LK 공포입니다. 공포 용기사의 데미지는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데미지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빠염에서는 킬을 해야죠. 반대로 말하면 LK는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건 사고만 발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 발생만 안 되면 되거든요. 어, 리퍼 선수 LKM의 리퍼입니다. 자, 리퍼입니다. 이거 어, 어, 잘 한번 세이브. 지금 밑에가 길거든요. 왕자님, 왕자님. 어, 가요. 위험해요. 자, 독 풀어야죠. 독, 독, 독. 자, 흑단이 안 쉬고 들어와요 지금. 흑단이 밀려 먹었고요. 뮨 다시 한번 버팁니다. 아, 이거 지금 킬이 안 나왔어요 서로. 자,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게 LK의 목표인데요. 환희빠이 선수 나와야 돼요. 자리 안 좋아요. 환희빠이 선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자, 8번 다크레프입니다, 환희빠요. 일단 흑단으로 구원해내고 있고 반대로 리퍼입니다를 노려주는 빠염의 움직임. 타겟팅을 다시 변경을 하네요. 확실히 양 선수, 양팀 모두가 결승전 오만큼 실력이 지금 야이, 되네요. 야이입니다. 지금 M이 다, M을 다 소모한 것 같은데요. 물자가 이제 없을 만한 시간이에요. 리퍼입니다. 선수도 지금 이제 MP가 얼마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백업이 안 된다면 격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힘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간대. 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왕자님.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기란바염에서. 자, 이렇게 되면 기란바염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로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법사가 한 클릭서 나왔어요. 리퍼입니다. A팀의 1번 선수거든요. 근데 물자가 없으면 또 한 번의 기란바염의 공격을 LK가 못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왕자님, 7번 법사 선수, 일어날 때가 가장 기회예요. 부활을 찍었을 때 순간적으로 타켓팀을 돌려버리는. 자, 그래서 지금이거든요? 지금 돌리나요? 노릴 수 있어요, 7번. 자, 노리죠 노려요. 이렇게. 자, 일단 아래쪽으로 잘 빠져나왔고 반대로 지금 현욱바염을 노려주고 있는 LK의 움직임. 시기바염 선수가요, 움직임이 흑담 백업을 하면서 밑에 코봉 선수. 자, 환인바염의 업스바인드 걸어주면서 일단 버텨내요. 남은 시간 20초. 환인바염 선수 이거 어바 잡아줘야 자, 되거든요. 데미지로 가거든요. 자, 또 한 번의 어바가 있어요. 어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바염 선수들을 어바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고 이대로 마지막 4초. 어바가 또 들어갔어요. 이거 바염입니다. 와, 기란바염. 와, 양팀 모두 다 이기는 어떤 승리의 방정식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었네요. 바염은 잡아야 된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왔고, LK는 버티면 데미지로 이긴다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LK 1명에서 괜찮다, 화이팅 해라 라면서 선수끼리 공유하고 있네요, 지금. 정말로 잘 버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물자 고갈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습니다.